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과락은 아닌데 과락으로 체감할 정도로 좀 난도가 높아진 그런 과목입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왔던 회에 비해서는 이번 문제는 조금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 조금 수월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업 안전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작게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1번 위험 분석 기법 중 시스템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그죠? 가장 빠른 것은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얘기겠죠. 그죠? 시스템의 수명 주기.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럼 시스템의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구상부터 가지고죠. 자, 제가 암기법 하나 알려드렸죠. 구정, 개발은 생산해서 배운 다음에 폐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상, 정의, 개발, 생산, 배치 및 운용이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폐기. 이런 수명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빠른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했는데 구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수명 중에서 구상에는 PHA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시스템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PHA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비 사고 분석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근데 이 PHA는 어떨 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적용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개발 단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개발을 제일 먼저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만큼은 개발이 첫 단계가 아니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인데 그 가장 빠르다는 것이 구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전에 그것을 낮춰주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기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석 기법이 PHA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수명 주기, 그러면 이 순서를 알아두시고 이 순서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는 구상 단계. 그럼 구상 단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은 뭐냐? PHA.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은, 이거 앞으로 아마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테이크와 슬립을 구분하는 걸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미스테이크와 슬립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지 않으면요, 문제를 약간만 이렇게 변형,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죠. 그죠? 조금 변형하거나 바꿔서 내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테이크, 그 다음에 착오고요. 그 다음에 슬립, 실수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지금 나온 문제를 보시면 상황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오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착오죠, 그죠? 미스테이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은 착오입니다. 그럼 이 실수와 착오, 이두 가지를 제가 좀 중요하게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착오는 상황 해석을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거좀 쉽지 않습니까? 도로에 나가면, 그죠? 운전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신호등을 본단 말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간혹 이런 걸다 겪게 됩니다. 신호등을 보는데 처음 신호등을 볼때
자, 상황 판단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빨간색은 차가 정지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빨간색을 녹색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잘못 봤지만 나는 뭐로 봤다고요? 녹색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하겠죠, 그죠? 진행을 했더니 교통경찰관이 앞에서 딱 잡는 거예요. 야,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녹색을 보고 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하지 않았어요. 내가 실수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내가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또 미스테이크의 특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녹색을 빨간 걸로, 빨간 걸 녹색으로 잘못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오류는 미스테이크, 착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빨간 신호등을 딱 봤어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네. 지나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고 세워야 돼. 빨간색을 보고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분명히 빨간색을 봤어요. 서야지 했는데 봤더니 내가 가고 있어요. 경찰이 딱 잡습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바로 압니다. 내가 좀 전에 빨간색을 보고 쓰려고 했는데 내가 왜 지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실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수, 슬립에 해당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수칙이나 규칙 같은 것을 위반하는 거죠. 신호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건 내가 빼먹는 거죠. 복사하고 난 뒤에 원본을 빼가지 않는다든가, 뭐 팩스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원본을 빼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건망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